자. 자, 이제는 확률 변수라는 거 할게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자, 주사위 한 개 던져볼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네. 나올 수 있는 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값을 가질 수 있네. 자, 그거를 X라 할 거야, X.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그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은 1이든 2이든 3이든 6이든 이렇게 막 변할 수 있다. 변하는 거야. 그제? 1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네. 그런데 요 각각에 우리가 뭘 정해줄 수 있냐면 확률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을. 확률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때 요 변하는 수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확률 변수. 요때 변하는 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다라고 하고 그 확률 변수는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간다 했다. 그제? 자, 그러면 이 확률들은 전체를 더하면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요게 1이 되겠지 항상.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합은 항상 1이야. 그 다음 요 하나하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네.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확률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들의 총합은 1이 되네. 자, 그 다음 변수를 X라 할 때 그 X가 2부터 3까지일 확률인 거예요. 2부터 3까지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확률을 더해준 것 같다. 그제? 2부터 3까지 확률 하면 2일 때의 확률과 3일 때의 확률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xi라는 변수부터 xj라는 변수까지의 변수들에 대한 확률은 pi, xi에 대응되는 확률, 그 다음에 xj에 대응되는 확률 pj, pi부터 pj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더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온다. 그제? 확률 질량 함수. 자, 이거는 요 변수들에 대응되는 확률의 어떤 함수를 지금과 같은 요런 함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이산 확률. 그럼 뒤에 무슨 확률 변수가 나올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요 변수들이 하나하나를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근데 이렇게 지금은 여섯 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제? 근데 이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한히. 자, 그렇게 되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도 나중에 다 새로 배울 거다. 자, 지금은 하나하나를 다 결정할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 요 변수들에 대응하는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거를 확률 질량 함수. 그럼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야. 이름을 그렇게 부를 거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르고 이산일 때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변수 X가 small X일 확률은 자, 요 모양을 잘 봐라. 확률이야. P 하면 변수 X가 뭐가 될 확률이냐면 지금 같으면 1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변수 X가 small X일 확률 그럼 지금은 small X 값이 1이란 말이야. 그럼 그 현재는 자, 6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수 X가 small X일 확률은 K에서 K는 뭔지 어떤 모르지만 어떤 상수야. K에서 12분의 X를 뺀 거야. 요 X가 요 X가 되는 거야. 함수니까 요 X를 요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 X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확률을 따르고 0부터 2까지는 요 확률을 따른다. 이 말이야. 이때 상수 K는 이렇게. 그럼 변수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게 변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X값. 요럴 때 요기에 대응되는 확률이에요. 확률. 자, 마이너스 2가 되면 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K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 요렇게 돼요.
변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시 마이너스 1은 여기를 따르라 했다. 그제? 이럴 때는 k-1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x가 마이너스 1. 함수값 찾는 거다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 함수를 따라야 했다. 그제? 그럼 이건 그대로 k가 될 거고. 자, 1일 때는 k 더하기 12분의 1이 될 거고. 2일 때는 12분의 x인데 이 x가 2라는 말이야. 그러면 k 더하기 12분의 2다. 이렇게 되는 확률값을 가질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이런 확률들은 다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되겠지? 요 확률들도 전체를 더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야.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다 더하면 k가 5개가 있네. 5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요거는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에 2가 되고 그 요게 12분의 8이네 그지? 그래서 5k 더하기 12분의 8을 했더니 그게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 요게 2분의 1이네 그지? 요렇게 하면 요게 2분의 1이 되네. 그럼 k는 5를 나눠버리면 10분의 1이 되겠네. 10분의 1. 그리고 k 값을 구하라 이만은 이렇게 돼.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x 플러스 1분의 k. 요게 변수 x가 small x일 확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k를 구하라. 그럼 금방하고 똑같은 거잖아. 여기 1 넣고 그럼 1 곱하기 2분의 k. 그러니까 2를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k.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6을 넣으면 6 곱하기 7분의 k를 더하면 1이다 이 말이야. 자, k는 양변을 나눠버리자. 그럼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6 곱하기 7분의 1 했는 요 값이 k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거네, 그제? 부분분수. 항상 분모가 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는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요거를 계산하면 돼. 지금은 b 빼기 a가 다 1이잖아, 1. 1이기 때문에 1분의 1, 그래서 그게 안 쓴 거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게 요거란 말이야. 앞에 요 부분은 1이 되니까, 그지? b 빼기 a는 다 1이잖아,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6분의 1 빼기 7분의 요거를 더하는 게 좌변이잖아.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될 거니까 1 빼기 7분의 1만 남네. 1 빼기 7분의 1. 그래서 이게 7분의 6이 되네. 그래서 7분의 6이 k분의 1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k는 6분의 7이 된다. 지금 계속 뭘 쓰고 있는 거냐면 확률의 합은 1이 된다는 그거를 쓰고 있는 거다. 그제? 확률의 합은 1이 되다. 모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렇게. 답은 x제곱이 1 이렇게 되네. x제곱이 1. 그 요 말은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구하라.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될 요 확률을 구하라니까 a 더하기 a를 구하라 이 말이네. 즉 2a가 얼마인가 이 말이야. 그런데 요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그죠?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더하면 6, 8, 10a가 되네. 10a. 그게 1이야. 그럼 a는 10분의 1이지. 10분의 1. 자, 10분이니까 2a는 10분의 2가 돼서 5분의 1이 되게. 확률들. 확률들의 합은 1이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럼 요거 인수분해봐. 1, 2, 2, 1, 3, 2, 1, 마마 이렇게 하니까 x-2, 3x-1. 요게 0보다, 요거를 만족하는 x를 먼저 구해줘야 돼. 그랬더니 x는 3분의 1에서 2가 되네. 자, 그런데 x는 요렇게 0, 1, 2, 3인 정수네. 자, 그래서 그 x는 1이 되거나 2가 되면 되네. 요거를 만족하라. 그럼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변수 x가 1, 2가 될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변수 x가 1이 돼. 그럼 이거는 1이 될 확률과 그 다음 2가 될 확률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a제곱과 8분의 3을 더하라 이 말이야. 근데 a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확률의 합은 1이다. 거기서 구하는 거야.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a제곱 8분의 3 4분의 a. 요 합이 1이 되는 a를 구해서 요 값을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면에 8을 곱해봐. 2 더하기 8a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a는 8이다. 그래서 8a제곱 2a 요게 5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그럼 2, 4, 8, 3, 1, 6, 4 하면 2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 4a 플러스 3. 요게 0이 되는 a를 구했더니 a는 2분의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거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A는 뭐 양수, 음수 이런 조건은 있네. 자, 확률이 요거는 관계없지만 확률이 4분의 2야. 그럼 모든 확률은 요런 수가 돼야 되겠지. 확률이 마이너스 뭐 2분의 1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그 요런 수는 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요 A값이 요렇게 돼. 그럼 A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요게 8분의 2니까 8분의 5가 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더라. 자, 요 조건이 만족할 때, 요 조건이 만족할 때, X가 변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변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P1과 P2, P1 더하기 P2를 구하라, 요 말이네. 요게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요게 요 뜻이네. 변수 X가 P1, P2일 확률. 자, 근데 요거는 세 개를 다 더하면 1이잖아. P1, P2, P3를 더하면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P3가 얼마냐면 P1, P2에다가 P3가 2분의 P1 더하기 P2잖아. 그럼 요게 1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을 X라고 해봐. X. 그러면 요게 X네. 그럼 요거는 2분의 X네. 그거를 하면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2분의 어? 3분의 P1. 어, 바뀌었네. 옛날엔 2였는데. 자, 그래서 요게 3분의 4x네, 그지? 그럼 x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이제는 이제 확률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파란 공이 4개가 있고, 그 다음 빨간 공이 3개가 있어. 요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거야, 3개. 세 개를 꺼내는데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확률 변수를 잡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구해줄 거야. 그럼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세 개를 꺼내는데 빨간 공의 개수야. 근데 여기 빨간 공이 지금 현재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세 개를 꺼낼 거예요. 그럼 빨간 공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고 한 개 다 나올 수도 있잖아. 파란 공만 다 뽑으면 되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빨간 공의 개수. 그 개수가 확률 변수가 돼요. 빨간 공의 개수는 딱 고정된 게 아니고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확률 변수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갖겠지. 자, 변수 X가 0일 확률을 여기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세 개를 뽑는데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다 했으니까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0개라는 것은 7개에서 3개를 뽑는데 7개에서 3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 중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 파란색만 3개가 나온 거잖아. 그 말이 빨간 거는 0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이 1개 될 거야 이제. 자, 7개에서 3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1개라는 것은 빨간색에서 1개를 뽑고 나머지 파란색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돼.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일곱 개에서 세 개를 뽑는데 이제 빨간 공이 두 개라는 것은 빨간색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파란색 네 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돼. 자, 그러면 빨간 세 개가 될 때는 그러면 7시 3에 빨간색 중에서 세 개를 다 뽑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 표다 이렇게 부를 거야 앞으로. 확률 분포 표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분포 표만 정리를 해버리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이때
변수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신 거예요. 자, 미리 이제 이 답을, 답만 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요거 두 개만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준 게 요 답이 되겠네. 남자 다섯 명과, 자, 남자가 다섯 명이 있고, 그 다음 여자 회원이 세 명이 있어. 여기서 두 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대표. 자, 이때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잘 봐. 뽑힌 남자 회원의 수를 확률 변수로 한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는 뽑힌 남자 회원의 수이기 때문에 남자 회원을 두 명을 뽑으면 제일 작은 몇 명? 0명.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명, 두 명까지. 요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자, 지금 또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답을 바로 구한다, 이제. 1 이하일 확률은 요 확률과 요 확률 두 개를 더하시오, 이 말이잖아. 자, 그거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1에서 요 확률을 빼면 되겠지. 왜냐하면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작은 쪽으로 구해야 돼. 무조건 구하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 빼기 요걸 할 거야. 1 빼기 요거. 그럼 요거는 두 명의 대표가 모두 남자라는 말이잖아. 남자 회원이. 두 명의 대표가 모두 남자라. 그러면 총 8명이 있으니까 8명에서 두 명을 뽑는 거예요. 뽑는데 남자만 두 명을 뽑히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 남자는 총 5명이 있으니까 요 5명 중에 두 명 뽑는 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남자가 0명이 되거나 1명이 된다 이 말이야.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예요. 이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로 했어.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확률 변수가 좀 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망에 대해서 이 다시 다 배운, 새로 배울 거야. 자, 그때 가면 이제 이 확률 변수의 차를, 이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 자, 지금은 확률 변수가 쉽다, 그제? 두 눈의 수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1, 2, 3, 4 중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1, 2, 3, 4 중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 두 눈의 수의 차, 예를 들어서 1, 1 이렇게 하면 차는 0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차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제일 크면 3까지 될 수 있겠다. 여기 4, 1 또는 4, 1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적힌 숫자와 여기 적힌 숫자의 차를 확률 변수로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3까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이 말이에요. 자, 확률인데 여기서도 확률 분포표를 모두 다 정리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찾는 거예요. 요식을 만족하는 확률. 그럼 여기 1, 2 요렇게 되니까 변수 X가 1에서 2까지네. 변수 X.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만 구해서 두 개를 대주면 되겠지. 요 두 개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대버리면 돼. 자, 먼저 차가 1인 경우, 차가 2인 경우. 자, 차가 1이 되면 요게 1일 때 요쪽은 2가 되고, 2일 때 3이 되고, 3일 때 4가 되고, 또는 반대로도 되지.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 몇 가지 중에 여기 나오는 게 4가지, 여기 나오는 게 4가지인데 둘 다 던지니까 총 16가지네. 그제? 16가지 중에 이렇게 6가지는 차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차가 3이 되려면 요게 1일 때 3이고 2일 때 4가 되는데 또 반대로 나오듯이 3일 때 1, 4일 때 2. 자, 그래서 요거는 16개 중에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확률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16분의 10 이렇게. 16분의 10. 노란 구슬과 노란 구슬이 3개가 있고, 자, 파란색 구슬이 7개가 들어있어. 여기서 4개를 꺼낼 거야, 4개. 파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해서. 그럼 확률 변수 X는 4개를 꺼내는데 파란 게 총 7개가 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가 나올 수 있네요, 파란색은. 이때 요 대응되는 확률인데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변수가 뭐 이하일 확률이 6분 5가 되는 곡 자연수 K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변수 1 이하일 확률이 2 이하일 확률이
3 이하일 확률이 4 이하일 확률이 6분 5가 돼야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확률을 구하는 게 좋겠노? 당연히 반대로 구해야 돼, 그지? 큰 쪽부터 구해야 되노, 큰 쪽부터. 그래서 X가 4일 확률부터 먼저 구해보세요. X가 4일 확률. 7개에서 이렇게 7개에서 4개를 꺼내는 거야. 4개 중에 파란색 구슬이 4개 나올 거예요. 파란색 구슬이 4개 나오는 거는 총 10개에서 4개를 뽑는데 7개에서 4개를 뽑는 게 이 확률이잖아.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7개 중에 4개를 뽑으면 파란색의 개수가 4개가 되죠. 이 확률을 계산해봐. 10, 9, 8, 7. 4팩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지금 미리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위에는 7, 6, 5, 4 이렇게 돼요. 7이 몇 분 되고 4, 1, 2, 2하고 3, 3, 3, 5, 2. 그래서 6분의 1이네, 그지? 요 확률이 6분의 1이야. 자, 뭐 이하일 확률이 6분의 5라는 말은 요만큼의 확률이 그냥 6분의 5가 되겠네. 왜냐면 요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얼마 이하? 3 이하일 확률. 요 3 이하일 확률이 6분의 5다, 이 말이야. 그, 요거는 처음, 앞에서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구한다, 그런 거.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확률 변수도 알아보고,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도 구해봤다, 그제?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나. 확률의 합이 1이다. 그럼 그런 확률 변수들을 이제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요거를 풀려고 하는 거야, 요거 풀려고. 그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요거를 구하려고 이제 확률 변수를 할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럼 평균은 우리 뜻 잘 알고 있지. 학교 평균 내봤으니까, 그지? 아, 평균은 그게 평균이야. 분산은 뭘 분산을 하느냐 하면, 분산 뜻을 먼저 이해를 해두면 좋다. 이 분산하는 거는 산포도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이야. 그럼 평균은 뭔데? 이건 대표값 중에 하나의 값이고. 그럼 대표값이 꼭 평균만 쓰는 게 아닌데 지금은 이제 평균만 다루는 거야.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흩어진 정도. 얼마만큼 흩어져 있나. 그럼 흩어지는 거는 기준이 있겠지, 기준. 자,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 평균으로 잡는 거야, 평균. 그 산포도 뜻이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 값들이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산포도라는 뜻이에요. 산포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에 대한 평균이 요거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학교 평균이라고 치자. 70점이에요. 70점. 그럼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6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75점. 어떤 사람은 뭐 30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있을까, 이거. 그러면 요 평균에서부터 평균적으로 이놈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찾는 거야, 평균적으로. 자, 요놈은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지. 이놈은 이만큼 떨어진 거야. 이놈은 이만큼 떨어져 있지. 평균에서부터. 그 떨어진 평균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는 요 표준 편차다 할 거야. 그 떨어진 평균을. 근데 그 떨어진 평균을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분산을 구하는 거야. 제곱한 상태로 떨어진 정도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적으면 개념이 음수 뜻이잖아. 적으면. 크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크면. 그래서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요거를 우리는 편차다 이렇게 할까. 편차. 변수에서 평균을 뺀 놈을 우리가 편차를 할 거예요. 그러면 편차가 뭔데? 평균하고 떨어진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 편차는 평균을 구해버리면 0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편차는. 왜냐면, 플러스 3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편차는 구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야, 평균과의 차이는. 어떤 놈은 평균보다 많은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평균을 내면, 전체를 다 더해서 나누기 총 숫자를 할 건데, 전체 합이 항상 1이 되는 거야, 편차는.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계산하면 좋겠는데, 편차는 해봤자 계속 0만 나오는 거예요. 평균을 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편차가 3이 되는 거는 그대로 3을 쓰면 돼.
3이 되는 건 그대로 3을 쓰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시키려고 마이너스 3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각각의 그 편차를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곱을. 그래서 제곱한 상태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분산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산은, 여기 나오는 분산, 평균은 우리 뜻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다. 분산 뜻은, 뜻을 알아놔야 돼. 뜻을 알아야 식을 만들어. 분산하면 편차가 있단 말이야. 편차. 자, 편차는 뭐가 편차인데?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 변수에서 요 평균을 뺏는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할 거야. 편차의 제곱. 각 편차를 다 제곱을 시켜주는 거야. 왜 제곱을 시킨다 했나?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바로 없어지는 게 없어진단 말이야. 다 양수로 만들어버리니까. 편차를 다 제곱을 할 거야. 이 제곱의 다시 평균을 구한 것을 우리는 분산이다. 이렇게. 아, 분산도 평균이야. 평균. 근데 무슨 평균이냐면, 내 정수들을 그대로 더해서 과목수로 나눈 그 평균이 아니고, 편차. 평균. 내 정수에서 평균을 뺏는 편차. 그 편차를 다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거를 총수로 나눠버리면 그거를 우리는 평균이고, 그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다. 자, 이 분산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제곱을 안 한 상태의 평균의 형태의 모양을 갖겠지. 그래서 다시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요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볼 거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제 다 됐지. 뜻을 이해를 해. 먼저 평균은 자기 점수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내 점수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거를 우리가 편차라 했다. 그치? 그럼 각 과목마다 내가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편차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편차를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다시 과목수로 나눠버리면 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분산이래. 분산. 자, 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거다. 그제? 그거를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 지금 뭐 변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뭐 파란색과 빨간색이 들어있는 어떤 주문에서 세 개를 꺼냈을 적에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 이런 게 변수다 말이야. 그런 변수들이 이제 우리 학교 시험으로 치면 이제 점수들과 같은 말이야. 그런 것들의 평균을 지금부터 구하는 거야, 평균.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자, 앞으로 평균은 E라 쓰고 X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평균은. 확률 변수의 평균은 EX 이렇게 쓸 거예요. 확률 변수의 평균. 자, EX는 시그마. 합이다, 그제? XI, PI. 이렇게. 시그마, XI, PI. 그럼 요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 우리 조금 전에 X가 있었잖아. 자, 이 변수를 X1, X2, X3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되고,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6개의 변수들이 있을 거고, 이때 그 확률을 우리는 P1, P2, P3, PN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고, 변수와 확률들을 곱했다. 그제? 곱하는데 요 I가 1부터 N까지 하는 거예요. I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X1, P1, X1, P1. 자, 시그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야. X1, P1 더하기 X2, P2.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하라.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이제 만들어지면 요거를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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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요 변수의 평균이 된다. 확률 변수의 평균. 자,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수를 먼저 결정하고 요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거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거는? E 하면 평균이야, 기대값. E 하면 평균인데, EX제곱이요. 자, 아까는 변수를 그냥 제곱을 한 거지. 변수를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같으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각 눈이 나오는 평균 값을 찾는 거야, 평균 값. 그럼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3.5가 돼, 3.5.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뭔데? 변수를 제곱했을 적에 평균 값이 얼마가 되는가, 이 말이야. 그럼 주사위 같으면 1제곱, 2제곱, 3제곱, 요게 이제 x제곱이잖아, 그제? 자, 이거는 어떻게 더하라는 뜻이냐면, 변수의 제곱의 평균, 아까는 요 변수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요 변수에다가 그냥 확률을 곱해주면 돼. 자, 변수의 제곱의 평균일 때는 xi, 각 변수를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요걸 읽을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요렇게 두면, 아, 요 변수, 요렇게 생긴 놈의 평균이구나, 요렇게 보여야 돼. 자, 요렇게 써놓으면, 요렇게 생긴 놈의 평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2xi 더하기 1, pi,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평균을 구한 거야? 2x 더하기 1, 요렇게 생긴 확률 변수의 값의 어떤 평균을 구한 거야. 변수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했다. 자,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놨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긴 변수라는 거는 바로 요렇게 됐다는 말이죠. 2x 더하기.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점수를 예를 들어 내 각 점수에 다 2를 곱하는 거야. 내 점수에다가. 거기다가 더하기 1 해서 평균을 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이제 평균 구하는 것부터 먼저 정해 보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버려. x의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하라 했으니까, 자, 평균은 금방 이야기했다. 이 x 하면 시그마. 자, 앞으로 우리 지금 요 단어는 이제 통계라고 한다. 앞에까지를 확률이라고. 그래서 이거 제목을 확통 이렇게 하잖아. 자, 통계에서는 앞으로 i가 1부터 n까지 요 말은 생략했을 거야. 그 시그마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요게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수학은 자주 쓰는 건 어떻게 한다 이 말. 다 생략하는 거라 했잖아. 그지? 통계에서는 요게 생략이 되면 요 놈이 생략이 된 거야. 그리고 xi, pi 요게 평균이었네. 자, 이제 분산을, 자, 분산은 vx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분산은, 자, 분산도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평균이라고 해서, 분산도 평균이야. 무슨 평균이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말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뜻을 먼저 알아둬.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를 분산이라고 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를 분산이라고 하고, 자, 그 분산은 이제 식으로 만들 거야. 먼저 편차의 제곱, 항상 합이다 있다, 그제? 편차의 제곱. 편차가 뭔데? 변수 x에서, 변수 x에서, 아, 요거부터 먼저 쓰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은 e라고 쓴다 했다, 그제? 평균. 무슨 평균이냐면, 편차의 제곱이에요. 요거는 뭔데? 그냥 그 변수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분산은 무슨 평균이냐면, 편차의 제곱. 그럼 편차를 먼저 써야 되겠죠.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것. 자, 평균은 앞으로 m 이렇게 쓸 거야. 평균은 변수에서 평균을 뺏는 요게 편차라고 해. 요 편차를 제곱한 평균 말이야. 편차를 제곱한 평균.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x에 대한 평균은 요 x 거기다가 평균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평균을 곱하, 자, 확률을 곱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에다가 똑같이 확률을 곱. 그렇게 확률이 곱해지면 그게 평균이, 그 변수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편차니까 변수가 xi잖아. x1도 있고 x2도 있고 이렇게 변수가 xi야. 자, 거기서 평균을 뺄 거야, 평균. 그럼 이게 편차고 이게 편차의 제곱이잖아. 편차의 제곱.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제 요거 계산할 거다, 지금부터. 시그마
시그마 모르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결과만 보자.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 요거의 pi 이렇게 돼. 자, 한 번 더. 시그마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m제곱 pi. 자, 시그마 성질. 시그마는 더하고 빼는 거는 각각의 시그마를 취할 수 있고, 요게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 i가 1부터 n까지 요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i가 아닌 거는 상수니까 상수가 곱해진 건 앞에 곱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지, 시그마 성질에서. 자, 그래서 그걸 시그마 xi의 제곱 pi, 이건 다 i가 붙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 다음 마이너스 요 2m 하는 거, m은 뭔데? 평균이야, 평균. 2m 하는 거는 뭐 i하고 관계없잖아. 그래서 2m은 바깥으로 빠져나와도 관계없지. xi, pi, 이렇게. 더하기 m제곱, 역시 i가 아니지. 그럼 m제곱도 시그마, pi,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면, 자, 잘 봐라. xi제곱 곱하기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xi제곱 pi 했다, 그지? 요거는 무슨 말이고? 요렇게 생긴 변수의 확률을 곱했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변수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변수의 확률을 곱한 시그마가 평균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평균을 나타냈냐면 xi제곱의 평균. 각 변수들을 제곱한 평균이 되는 거야. 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아, 요거는 제곱의 평균이구나.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에다가 요게 뭐냐면 바로 평균이잖아, 평균. x에 대한 평균. 그 x에 대한 평균을 지금 우리 뭐라고 쓰고 있나? m이라고 쓰고 있는 거다, 그제? 그래서 요게 m이야, m. 그럼 요거는 2m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게 평균이니까. 자, 더하기 m제곱. 자, 시그마 pi 이게 얼마인데, 시그마 pi. x1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x2에 대응되는 확률이 p2, xn에 대응되는 확률이 pn. 그럼 그 확률들을 다 더했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 확률의 합이니까. 그럼 요거는 그냥 m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2x제곱, 제곱의 평균. 자, 이걸 빼면 마이너스 m제곱이지. m이 아까 확률을 했다, 확률, 저 평균을 했다. 평균이 이거잖아, 이거. 2x의 제곱.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다, 이렇게 할까요, 분산. 자, 분산. 요까지는 뭐냐면, 분산은 요게 vx다, 그지? 요까지는 분산의 정의로 식을 표현한 거예요. 분산의 정의로. 요게 분산 뜻이야, 뜻.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계산은 주로 이 식을 쓸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변수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평균을 구한 제곱값을 이렇게 빼주면 그게 분산인데, 앞으로 계산은 요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뭔데? 정의라고 했다, 그제? 분산 뜻이 요런 게 분산 뜻이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래서 계산 앞으로 이렇게 한다. 분산 앞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야. 그래서 앞으로 제곱의 평균이 나오지.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아, 빨리 분산 이용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바로 접근이 돼야 돼.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면 직접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이용한다, 그렇게 딱 접근이 돼. 그 표준 편차는 앞으로 시그마 x다, 이렇게 쓸 거야, 시그마 x. 자, 시그마 x는 어떻게 해? 분산 vx를 구한 다음에 양의 제곱권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야. 삼포도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삼포도 뜻. 계산은 금방 그렇게 한다, 그지? 자, 삼포도 뜻은 여기에 평균이 있어, 평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평균은 둘 다 70점이야, 70점. 평균은 둘 다 70점이야. 그러면, 자, 성적으로 보자면 누가 더 잘했노 하면 그냥 AB는 뭐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평균이 같으니까, 그제? AB는 비슷하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요 사람은 10점이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이 사람은 20점이나 됐어.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차이인가 하는 걸 의미를 알아야 돼. 자, 먼저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0인 경우와 시그마가 20인 경우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뜻이야. 자, A는 그럼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 A 점수는, A는, 요 B는. A는 점수가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 있으면, 요게 70이겠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지. 작으면 이 사람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80점, 68점, 60점, 75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균이 70인데, 표준 편차가 20이 돼, 이 사람은. 20, 표준 편차 20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평균은 70인데, 100점, 50점, 뭐 85점, 뭐 50, 55점 이런 식으로 평균은 이러면 똑같을 수 있잖아, 그제? 그런데 점수가 이 사람 봐, 잘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못하는 거는 완전 못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이 표준 편차 크다는 말이 평균에서부터 점수들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 편차 크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라 했잖아, 그지? 그게 크게 된단 말이야, 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수가 70을 기준으로 점수들이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90도 있고 뭐 99점도 있고 잘하는 건 되게 잘해. 대신에 평균이 70 나왔다는 뜻은 못하는 건 되게 못하는 거야.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야. 50점, 뭐 40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표준편차, 즉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분산이 작은 거예요. 점수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평균에. 자, 이렇게 되는 점수를 우리는 고르다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고르기가 아니고 고르다. 이런 점수를 고르지 않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고르지 않다. 이걸 자꾸 나중에 반대로 생각해. 점수가 작은 점수부터 큰 점수까지 골고루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산포도가 작다는 뜻이야. 흩어진 정도가 작다.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돼? 당연히 몰려있다는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 몰려있는 거야. 자, 이 몰려있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성적이 산포도, 고르다 이렇게 부를 거야. 고르다는 것은 성적이 중심에, 평균에 모여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흩어져 있는 거야. 이거는 고르지 않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성적이 골고루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고르다 하면 성적이 평균에 몰려있다는 뜻이고, 고르지 않다. 그러면 산포도가 클 때 우리는 고르지 않다는 거야. 산포도가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점수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돼, 그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분산 구하라 했더니 평균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문제지 사실은. 자, 먼저 평균부터 구하죠. 지금은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 변수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 가지야. 요때 대응되는 확률이 있는데 요 A를 1일 확률은 모르고 있지만 요 확률들의 총합이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게 5, 6, 7이니까 요거는 12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평균은 시그마 XIPI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를 다 곱하는 거야. 그럼 다 12분의 요거는 공통으로 두고 분자만 정리하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 자, 그럼 요거 없어지고 12분의 5가 평균이 돼.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가 2일 수도 있다, 그제? 그러면 요런 어떤 사건을 한번 시행을 하면 평균적으로 12분 5 한번 12분 6 하면 0.5니까 한 0.5쯤 나온단 말이야, 대충.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하라 했네, 분산.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은 이제 구해져 있으니까 뭘 구해야 되느냐면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 먼저.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다 제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확률을 곱하는 거야. 자, 그냥 평균은 그냥 변수에서 확률을 곱하면 돼.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제곱을 한 거를 확률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확률은 다 12분의 이렇게 되게 12분의 이런 공통으로 묶어내버릴게. 그럼 제곱에서 이거 곱하니까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되는 거야, 1. 제곱에서 그럼 이것도 0이 되고.
제곱하면 이건 1이 되고, 1이 아니고 5가 되고, 요게 12분 5니까, 그지? 1 곱하기 12분 5, 이 말이지. 그래서 12분 5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4지. 4 곱하기 요거니까 12분 4, 이렇게. 자, 그랬더니 요게 6, 5, 10, 12분 10, 이렇게 돼. 12분 10. 요게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을 구하라면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 12분 5의 제곱을 빼주면 요게 분산이 되는 거야. 요게 분산이. 요 계산해 놓을게. 그럼 계산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의 평균이 2분 5일 때, 그 평균이 2분 5일 때 요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분산 구하란 말이지. 그럼 먼저 평균은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자, 구하기 전에 먼저 확률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요게 6분 2니까 요 6분 3이네, 요게. 6분 3. 요렇게 해주면 요게 1이 돼야 돼, 1.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일단은 2분 1이 돼야 돼. 항상 확률의 합은 1이다, 요 조건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A, B를 문구한다, 그제? 자, 대신에 조건 하나 줬잖아. 평균이 2분 5다라고 줬네. 자, 평균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랬지. 그래서 곱해 더할 거야. 평균 2분 5라 했다, 그제? 요 2분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곱하는 거야, 이렇게. A. 이렇게 곱하면 2B. 자, 곱하면 1. 곱하면 6분 4, 즉 3분 2가 되는 거야.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2분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2B의 값이, 자,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요게 3분 5가 되네. 그럼 이항하면 2분 5에서 3분 5를 빼면 되네. 그럼 6분 5, 15에서 10을 빼면 되니까 6분 5가 되네. 요게 이제 A 더하기 2B, 요 값이 6분 5가 되는 거예요. 자, 위로 빼버리자. 그럼 B가 될 거고, 6분 5에서 6분 3을 빼니까 이건 6분 2, 즉 3분 1이 되네. 자, 그래서 B는 3분 1이야. 그럼 A는 2분 1에서 B를 빼면 되지. 3분 1을 뺐더니 이건 6분 1,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AB를 구해야 하는 거야, AB. 자, A가 6분 1이고, 자, B가 3분 1, 이렇게 돼. 이제 AB 구해졌다.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겠네, 분산. 자, 평균은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랬다, 그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분산이야.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부터 구하자. 제곱의 평균. 이거는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게, 그게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냥 곱하면 요 변수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제곱을 해서 곱하는 거야. 자, 6, 요거를 분모를 다 6으로 바꿔놓을게. 요거 6분 2가 되고, 요것도 6분, 요렇게 보자.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곱하면, 자, 6분 1은 다 같이 들어있겠지. 제곱을 해서 곱하면 1. 제곱을 하면 4인데 2하고 곱하니까 8. 제곱을 하면 9가 되는데 2를 곱하니까 18. 제곱을 하면 16을 곱하니까 요게 16. 이렇게 돼. 요게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26, 27, 27하고 더하면 30, 43이 되네, 그제? 그리고 분모는 6, 이렇게.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제곱의 평균 6분 43에서 평균의 제곱 4분 25. 요게 분산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게 표준 편차가 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더라. 자, 평균은 2라고 했어, 그냥. 평균은 VX에서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 거를 계산하라 했네. 그럼 VX가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 요게 분산이잖아.
자, 거기다가 더하기 다시 평균의 제곱을 더했다. 이렇게, 그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했어. 그럼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국 지금 문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먼저, 확률의 합은 1이래다. 그제?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이렇게 문자들이, 모르는 값들이 있을 때는 평균의 합이 1이다를 먼저 적용하는 거야. 그럼 요 값이 4분의 3이겠네. 요게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평균이 2라고 돼 있네. 자, 평균은 곱해서 더했는 게 평균이라 했잖아.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이렇게 하면 요게 평균인데 그 평균이 2라고 했어. 자, 요 말은 2a 더하기 3b가 2니까 요게 4분의 8이니까 4분의 7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요 식에서 이제 ab를 먼저 구해줘야 되네. 그럼 ab 구했다. 열리 풀었어. 이제 구했다. 그럼 ab 요거 이제 안다. 그지? 이제 뭘 구하랬어? 제곱의 평균 구하랬네. 제곱 곱하기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그래서 다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제곱의 평균이 돼요. 이제부터는, 자, 조금 전 문제는 자, 이 확률 분포표가 문제에 나와 있지. 자, 이제는 이 확률 분포표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줘야 돼. 확률 분포표를. 흰색이 두 개가 있고, 검은색이 네 개가 들어있는 요런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거야, 두 개. 두 개를 꺼낼 때, 나오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는 거야. 그럼 빨리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돼야 돼. 확률 변수 X는. 자, 두 개를 꺼냈는데, 검은색이 총 네 개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확률을 또 계산해야 돼. 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총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검은색이 0개는 흰색 2개 중에 2개를 다 뽑은 경우.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흰색에서 1개를 뽑고, 검은색 4개 중에 1개를 뽑는다. 그러면 검은색의 개수가 1개가 돼. 자, 검은색의 개수 2개는 6시 중에, 검은색 4개 중에서만 2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자. 요거는 1. 6시 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지. 그러면 3, 5, 15가 되네. 요게 15야. 요거는 15분의 1이 되네. 15분의 1. 자, 요거는 2, 4, 8이니까 요거는 15분의 8이 되네. 그럼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 없이 요게 9니까 15분의 6이 되겠지. 요때 확률은 요렇게 가만히 두는 게 좋아. 계산할 때 약분해 버리지 말고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계산하기 더 편하잖아, 그지? 이때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 했네. 요거의 평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네. 그러면서 15분의 1은 다 들어있겠지. 그럼 요거 곱하면 요거는 0. 요거 곱하면 분자는 8. 요거 곱하면 분자는 12. 이렇게 돼. 그래서 15분의 20이 돼. 그래서 5, 3, 15, 5, 4, 20. 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꺼내는 거야, 두 개를. 이때 검은색이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오느냐면 3분의 4개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치면 그게 3분의 4개. 1개 1점분에 한, 요 정도쯤 개수 형태로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집합 A에서 A의 부분 집합 중, 그럼 부분 집합은 원소가 3개 있으니까 2의 3성계, 즉 부분집합 총 8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이때 택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뽑다 보면 뭐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네. 자, 그럼 요거는 원소가 1개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확률 변수는, 자, 공집합도 있으니까 개수가 0개도 있다, 그제? 공집합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요런 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확률은 전체 부분집합 총 8개 중에 내가 1개를 뽑는 거잖아. 그래서 8분의 이렇게 되겠네, 8분. 원소의 개수가 1개도 없는 거, 공집합은 물론 1개밖에 없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3개 중에 1개도 선택 안 했는 그런 게 바로 1개라는 거예요.
그 원소 한 개짜리는 총 8개 부분 집합 중에서 3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것만큼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겠네. 8개 중에 32가 되고 8개 중에 33이 된다.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지면 이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면 그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네. 분산을 구하라면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그 더한 수를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에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그대로 평균을 구한 거를 제곱한 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이제 앞으로 이거 안 한다. 제곱에서 곱해서 다 더해준 게 그게 요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곱해서 더해있는 게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계산하면 그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분산 계산은 다 생략할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야. 그럼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세 개를 던지는 거야. 던질 때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이때 3의 배수의 눈이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 개수야. 3의 배수. 여기 3의 배수, 요것도 3의 배수, 요것도 3의 배수 나오면 3의 배수는 세 개네. 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3의 배수가 세 개 중에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군데에 나올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다 3의 배수일 수도 있겠네. 이때 이제 대응되는 확률만 계산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확률 구하면, 한 개도 안 나온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6이니까 이게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그럼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네. 그럼 3분의 2, 아닌 게 연속으로 세 번 다 되면 돼. 그럼 3의 배수 3개다. 그럼 요게 3번 다 나오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3의 배수가 1개가 나와서, 자, 1개가 나오면 3의 배수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3의 배수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3분의 2, 요게 두 군데에 나와야 돼. 근데 요 3의 배수가 한 군데 나오는데,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게 3C1이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 하는 거. 그럼 이건 3의 배수가 두 군데 나와야 되지. 그럼 3시 두 군데를 결정해 주면 되네. 3의 배수가 될 확률이 3분인데 그게 두 번. 아닌 게 한 번.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자,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는 계산.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자, 6장에서 1, 2, 3, 4, 5, 6이 적힌 이 6장의 카드에서 3장을 꺼낼 거야.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자,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카드에 적힌 세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세 수 중 가장 작은 수.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자, 1이 들어있으면 1이 가장 작을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수가 2일 수도 있고, 세 장 중에 가장 작은 수가 3일 수도 있잖아. 다 되네. 1, 2, 3.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다. 세 장을 뽑아야 되니까, 요렇게 뽑으면 4가 제일 작잖아. 그럼 5는 될 수가 없겠지, 그제? 세 장을 뽑는데 5가 제일 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 1, 2, 3, 4인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때 대응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자, 확률은 1이 가장 작아. 1이 가장 작은 것은 1을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숫자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잖아. 그 뽑는 경우가 1은 미리 세 장 중에 한 개를 뽑아놓고 나머지 다섯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뽑으면 되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생기냐면 총 6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야.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1을 반드시 뽑아놓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네. 5개 중에 2개를. 그러면 1이 포함된 상태로 3개가 뽑힌 경우가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제일 작은 수가 1이 된다.
자, 2가 될 때는 이제 2를 뽑은 상태에서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되겠지. 1을 뽑으면 안 돼, 이제. 2를 뽑아놓고. 그럼 마찬가지로 6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중에 2는 미리 뽑아놓고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네. 그럼 그 3개의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수가 2가 된다는 거. 자, 그런 식으로 해보면 6개에서 3개를 뽑는데 3이 가장 작다는 것은 3을 뽑아놓고 나머지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시 2가 되고 또 6시 3 중에 이거는 4시 2가 된다. 자, 확률 분포 표만 만들어지면 이제 분산 계산하시오. 분산 어떻게 하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뺀다 이 말이에요. 평균의 제곱을 뺀 그게 분산이라고. 기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거는 평균 구하시오 이 말이야. 기대값 하는 게 바로 평균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개업 행사로 500장의 행운권을 준비해서 500장 행운권 요거 다 더하면 500장이에요. 자, 당첨 득순에 따라서 1등에 걸리면 상금이 30만원. 그렇게 한 장이 들어있어. 행운권 중에. 2등에 당첨이 되면 10만원인데, 그거는 3장 있고, 5만원짜리 6장, 만원짜리 40장. 그 다음에 꽝이 450장 있어. 500장 중에.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행운권 한 장당 받을 수 있는 상금에 대한 기대값. 상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상금이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상금을 확률 변수라고 하면, 자, 상금은 3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겠네. 이때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 확률을 구하면, 총 500장 중에 30만원짜리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뽑을 확률은 5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500분의 3이 되고, 500분의 6이 되고, 500분의 400이 되네. 40이 되네. 500분, 꽝, 이건 할 필요 없으니까, 그제? 0은 500분의 450인데, 이거는 평균할 때 계산해봤자 0이니까. 그래, 확률 분포표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X에 대한 이제 평균은 500분의 1에 대해서 30, 30, 5, 6이 30, 40, 빵, 이렇게 돼.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평균. 요거를 우리는 기대값이다. 강호의 학생증 한 장을 포함해서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증 5명이 상대가 되어있어. 특별할 요 학생증 한 장을 포함해서 총 5장이 이렇게 상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5장의 학생증 중에서 강호의 학생증을 꺼내기 위해서 학생증을 임의로 한 장을 꺼내 이름을 확인할 때, 자, 꺼낸 학생증은 넣지 않는다 했다. 강호의 학생증이 나올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자기가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봐. 이제 5장이 있어. 5장. 자, 요 학생증을 내가 뽑으려고 하는 거야. 학생증을. 요 학생증을 뽑으려고 하는데 요 학생증을 꺼낼 때까지 시도한 횟수야. 그 횟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하면 요런 상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장을 딱 꺼낼 때 요 학생이 나올 때까지를 평균 몇 번을 하면 그게 꺼내지더라. 그 평균값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번에 바로 뽑을 수도 있겠지. 두 번째 뽑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뽑힐 수도 있으니까. 뽑다 보면. 자, 꺼낸 학생증 넣지 않는다 했다. 그럼 이제 확률은 이 말이야, 확률은. 자, 첫 번째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한 개네, 그지? 그럼 첫 번째 거 뽑는 거죠. 5개 중에 한 개. 자, 두 번째 뽑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못 뽑은 거야. 첫 번째는 못 뽑기 때문에 거기 5분의 4가 되겠지.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요 아닌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뽑혀 나간 거잖아. 그 다음에 뽑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네. 4분의 1. 이제 세 번째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못 뽑아야 돼. 그럼 4개 중에 한 개를 뽑아. 5개 있는데 총 아닌 거 4개 중에. 그럼 아닌 게 하나 뽑혀져 나갔지. 그럼 이제 4개 중에 3개가 아닌 거잖아. 또 아닌 거를 뽑아야 되니까.
이제 세 개가 남았지. 그 세 개 중에 맞는 거는 그 한 개가 있잖아. 그래서 요게 세 번째만에 뽑는 거야. 자, 네 번째 뽑는 거는 첫 번째 아닌 거를 뽑고, 두 번째 남아있는 네 개 중에 아닌 거를 뽑고, 세 번째 남아있는 것 중에 아닌 거를 뽑고, 이제 두 개 남았지. 그 두 개 중에 이제 한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자, 다섯 번째는 다섯 개 중에 아닌 거를 뽑고, 네 개 중에 아닌 거를 뽑고, 세 개 중에 아닌 거를 뽑고, 두 개 중에 아닌 거를 뽑고, 한 개 중에 맞는 거 이렇게 뽑으면 돼. 이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야, 확률. 그럼 이거는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면 왜 틀리는데, 이거 확률을 문구해서 틀릴 수는 있지, 그지? 확률을 문구해서 틀릴 수는 있는데, 기대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률만 구해지면. 그럼 해보니까 어때? 요렇게 하면 여기 5분의 1이네. 요것도 이렇게 다 확률이 5분의 1이네, 그지? 이렇게. 첫 번째 뽑을 확률도 5분의 1. 두 번째 뽑을 확률도 5분의 1. 다 똑같네. 자, 빨간색 3개하고 노란색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이때 나오는 공 중 자, 이렇게 할 때 빨간색 공은 한 개당 7,000원,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은 한 개당 3,500원을 받는, 이렇게 받는 게임이 있어. 이 게임에 한 번 참가하여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자, 평균 한 번 이렇게 뽑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겠는가,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만 두 개 나왔어. 그러면 1,400원, 14,000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작은 돈부터 보면 노란색 두 개를 받는 경우는 그 확률 변수가 7,000원이 되겠네. 노란색만 두 개를 뽑으면.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지금. 뽑는데 노란색만 뽑힐 수도 있을 거예요. 고를 때는 이제 7,000원. 그럼 7,000원이 될 확률은 총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노란색 중에서만 2개를 뽑으면 돼. 요게 확률이야. 그럼 이제 한 개 한 개씩 뽑으면 10,500원을 받을 수 있네. 그지? 10,500원을 받을 수 있네. 그럼 요럴 때 확률은 7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 빨간색 3개에서 1개를 뽑고 노란색 4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 돼. 이제 14,000원이 될 수 있다. 그지? 14,000원. 자, 이렇게 될 때는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색 중에서만 2개를 뽑아야 돼. 그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확률은 시그마 xi pi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라는 뜻이. 자,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 변수는 X야. 주사위 같으면 1, 2, 3, 4, 5, 6, 이렇게 합니다. 원래 변수는. 근데 그 변수에다가 각 변수에 A를 곱해서 B를 다 더해놓은 거야. 그럼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하기. AX, 변수에다가 X를 곱해서 B를 더한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지금부터 평균을 구할 거야. 모든 변수에는 A를 다 곱하고 B만큼을 더해준 거야.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 자, 평균을 아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I 골 1에서부터 N까지. 변수와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을 곱하는 게 그게 그거단 말이에요. 확률을 곱하는 게 그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에 평균하면 변수가 X니까 XI,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이니까 이렇게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변수가 뭐냐면 AX 더하기 B잖아. 모든 변수들이 원래 있던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다시 B를 더한, 이렇게 생긴 변수잖아. 그러면 원래 어떤 변수들이 갖는 확률이 있겠지. 근데 그 변수를 형식만 바꿨다 해가지고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바뀐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주사위가 1, 2, 3, 4, 5, 6, 그러면 바로 평균이고, 자, 예를 들어서 거기다 3을 곱해서 1을 다 더했어. 그럼 그거는 결국 1은 1의 눈이 나오는 그 확률과 똑같을 거야, 그지? 요렇게 때가 요 xi가 갖는 변수에 대한 확률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변수, 요게 변수이듯이 요게 변수가 되는 거야.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말이야. 그럼 시그마
AXIPI 더하기 BPI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 잡을 수 있지. 그래서 A는 I와 관계없으니까 빠져나오고 시그마 XIPI 더하기 B는 관계없으니까 빠져나오고 PI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X의 평균이잖아. 요게 EX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A를 곱하고 더하기 시그마 PI는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A가, B가 이렇게 돼. 그래서 A를 곱해서 B를 더해주면 모든 변수들을 그렇게 바꿔주면 원래 X가 갖는 평균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해서 평균도 B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이런 뜻이야. 그게 이제 이 뜻이야. 모든 변수들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놨다. 그지? 자, 이럴 때는 요 변수에 대한 평균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X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구할 때 뭘 가지고 구하느냐 하면 X의 평균으로 구한다는 말이야. A는 곱해주고 B는 더해주고. 됐지? 자, 이제 분산을 보죠. 분산. V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변수의 분산이야. 자,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산은 X의 분산을 만약에 구하라면 X를 제곱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요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거기서 요 변수의 평균의 제곱을, 요게 분산이잖아.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쓸 거야. 자, 평균이니까 시그마 이렇게 된다. 그제? 시그마. 자, 변수가 어떠냐면 X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 변수가 AXI 더하기 B 요렇게 생겼잖아요. 변수가. 그거를 제곱을 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AXI 더하기 B의 제곱, 그게 변수의 제곱이야. 지금 이게 변수니까. 그제? 자, 거기서 요 변수의 평균, 그럼 이 AX 더하기 B 요 변수의 제곱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 구하자. 이제 평균은 시그마. 자, 생긴 변수가 AXI 더하기 B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은 마찬가지로 XI이기 때문에 XI가 갖는 확률 이렇게 돼. 요게 제곱의 평균이야. 변수의 제곱의 평균. 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무슨 평균이냐면 요렇게 생긴 변수의 평균이야. 저 요거는 조금 전에 구해놨잖아. A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있는 게 바로 요 변수의 평균이지. 조금 전에 구했던 거. 요거. 자, 요놈을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AM 더하기 B 요게 평균이고 평균의 제곱을 빼줬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그지? 자, 요거는 시그마 XI의 제곱 더하기 EBXI 더하기 B제곱 요렇게 되네. 자, 그거의 PI 거기서 AM 더하기 B의 제곱 요렇게 되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변수는 AX 더하기 B 요게 변수야. X가 변수가 아니고. 자, 이거는 시그마 XI의 제곱 PI 시그마 XI의 제곱 PI 더하기 2B 상수다. 상수는 빠져나가고 시그마 XIPI 더하기 B제곱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PI. 자, 거기서 AM 더하기 B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 자, 요게 무슨 말인데? 요게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잖아. 요게 제곱의 평균이야. 그지? 그 다음에 XIPI 요게 평균이잖아. 그럼 2B에다가 M을 곱해주면 되네. 그제? M이 바로 EX란 말이야. EX. M이 평균이니까. 더하기 시그마 PI는 1이잖아. 1. 그래서 이거는 그냥 B제곱이 되네. 자, 빼기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BM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요 편차잖아. 요 변수에 대한 편차. 변수에서 요 변수의 평균을 빼면 요까지가 편차. 편차를 제곱을 한 평균을 구한 거예요. 평균. 그럼 요 안에 있는 식 정리해버리자. 요 식은 A제곱 AX 마이너스 AM이니까 A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M은 EX 이거라 했다. E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요건 없어지겠지.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럼 요거의 제곱, 요건 a 제곱, 요거 제곱이네, 그제? a 제곱, 요 전체의 제곱이니까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평균, 이렇게. 그럼 평균은 요 변수와 요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a 제곱 xi 마이너스 평균, 요게 변수고, 요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은, 요거는 xi에 대응되는 확률이잖아. 그래서 그 확률을 pi다, 이렇게 하는 거야. xi에 대응되는 확률이니까. 그럼 여기서 a 제곱, 자, a 제곱은 i가 아니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지. 자, 그러면서 시그마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이야, 요게.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했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다. 편차의 제곱의, 요 xi라는 변수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x에 대한 분산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결과는 a제곱 vx다, 이렇게 돼. 자,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생긴 변수는 분산을 구하셔야 하면 요 x의 분산을 이용하는 거라 했다, 그제?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요식이. ax 더하기 b, 요렇게 변수를 바꾼 상태에서 분산을 구하라면 x에 대한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한다. 이 말은 이 b는 어떤 수가 오든 관계없다는 말이야. 이 결과에 b가 안 나타나니까, 그제? 아, 더하는 거는 아무리 큰 수를 대도 똑같이 더해주면 분산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요게 루트 c 하면 되잖아, 루트. 그럼 루트 a제곱 vx인데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지. 루트 a제곱은 절대값에. 그 다음에 루트 vx는 시그마 x네.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찾냐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하는 거야. a가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가 만들어서 하는 거야. 자, 정리한다. ax 더하기 b.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면 x의 평균에다가 이렇게.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x의 분산에다가. ax 더하기 b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자, 평균인 경우는 a를 곱하고 같이 b를 더해주면 돼. 자, 분산일 때는 제곱을 곱해주면 되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를 곱해주면 된다 해서 요거를 잘 기억해놔야 돼. 자, 다시. 요렇게 변수가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긴 평균을 구하라면 요 x의 평균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하라 했네, 요렇게. 그랬더니 그게 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가 9라는 말은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 즉 3을 곱하면 되네, 그제? 그게 9라는 뜻이에요. 자, 요식에서 2x하고 시그마 x가 구해지네. 그 분산은 다시 요거를 제곱을 하면 되니까 9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답이 3이다, 이렇게. 됐지, 이제. 요 성질을 그렇게 이용할 거야, 앞으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요 놈이 4라는 말은 X의 평균에다가 2를 곱하고 10을 뺐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요게 4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X가 14가 되니까 7이다. 그 다음에 VEX라는 말은 2제곱 요거에 VX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a제곱. 자, 요 놈이 12가 됐다는 거네요. 요 식으로부터 vx가 4를 나눠주면 3이 된다. 요거를 문제 조건에서 준 거예요. 이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다, 그제? 자, 제곱의 평균 하면 무조건 분산 생각하는 거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잖아.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그래서 분산은 3이 되고, 우리가 찾는 제곱의 평균이고, 자, 평균이 7이니까 요게 7, 7이 49가 되네.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52가 된다, 이 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의 평균 하면 항상 분산을 빨리 떠올려야 돼. 제곱의 평균 하면 분산을 먼저 생각하시오, 이 말. 자, 평균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분산이 3인 확률 변수 x가 있어. 평균과 분산이 이러한 확률 변수가 있더라. 이때
ax-2라는 요거에 대한 평균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ax-2의 요거에 대한 분산이 b였다, b. 요럴 때 이제 a하고 b를 구해보시오. 그럼 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x의 평균,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주면 요게 2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x의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2잖아. 그 식에서 마이너스 2a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a가 마이너스 2면 요거는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해주라 했지. 근데 분산이 3이잖아, 3.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4가 될 거고 뒤에 게 3이 되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산은 12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게 b다, 이 말이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가 3분의 1 x 마이너스 2야. 그럼 y에 대한 평균이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9분의 40이 됐다, 이 말이야. y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40이 돼. 요럴 때 이제 이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먼저 요거에 대한 평균이 요렇다. 여기서 3분의 1 2x에 마이너스 2를 했는 요 값이 3분의 2라는 말이잖아. 그럼 2를 이항하면 요게 플러스 2가 돼서 3분의 8이 되고, 그래서 2x는 8이 되네. 2x는 8. 2x는 8이다. 그래서 x의 평균이 8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y, 요거는 vy는 이 제곱의 평균에서 ey의 제곱을 빼준 이런 관계잖아. y끼리. 근데 y의 분산은 요게 y니까 요거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vx, x의 분산에다가 제곱, 즉 9분의 1을 곱했는 게 요게 분산이네. 요거는 자, 제곱의 평균을 또 알아야 되네, 그제? 제곱의 평균. ey 제곱, ey 제곱은 9분의 40 나와 있네. 그 다음에 ey는 3분의 2가 또 나와 있네. 이렇게 돼. 요게 9분의 40에서 9분의 4를 빼니까 9분의 36이 되네. 그래서 vx는 36이 된다. vx는 36이 돼. 자, vx 찾았고 ex 찾았네, 그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라.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더라. 이때 요거를 구하라는 말은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vx에다가 2제곱을 곱해 요거를 구하시오,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vx 구하라는 말이야. 자, 먼저 확률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항상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4a가 1이니까 a는 4분의 1이네. 그래서 변수와 확률이 마이너스 4, 0, 4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과 평균이 필요하네. 그래서 먼저 변수의 평균부터 구해보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해서 요게 0이 돼버려요. x의 평균은 0이다. 이제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하자.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제? 그럼 16 곱하니까 요게 4가 되고 0이 되고 16하고 곱하니까 요것도 4가 되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8이네. 그럼 내가 vx가 필요하니까 vx는 8에서 0의 제곱을 빼면 요게 8이 되겠네. 그래서 vx가 8이야. 요게 8이니까 4, 8, 3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네. 자, 평균이 요거다 에서부터 자, 먼저 요거의 합이 1이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a 제곱이 1이다는 관계식 하나 있고, 그럼 관계식 한 개가 더 있어야 ab가 구해지겠지. 자, 그거는 평균이 이렇게 나와있네. 자, 평균은 곱해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요게 평균이잖아. 그 평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어. 4를 곱해서 정리하자.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 되네. 그럼 요거는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어서
A가 2분의 1이 되는 2분. 그럼 A 구하면 여기서 B값 계산하면 되네. A가 2분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이 1이 되네. 그럼 여기 4분의 3이니까 B는 4분의 1이 되겠네. 이제 AB 다 구해졌네. 자, 이제는 구하라는 것이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에서 A 절대값을 곱해주라 했다. 그제? 마이너스 4니까 4만 곱하네. 요게 뭐고 해서 이제 결국 분산을 찾아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0, 1이 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2분의 1. 자, B는 4분의 1. 그 다음 제곱이니까 요것도 4분의 1. 그럼 4분의 2로 고쳐놓을게. 자, 요게 변수고 요게 확률이 되는 거야. 자, 먼저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평균은 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 곱해서 더해주니까.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이제 제곱을 해서 곱할 거야. 1 곱하기 2니까 이건 4분의 2가 되고 요거는 4분의 1이 돼서 4분의 3이 돼. 요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16분의 1을 빼면 되네. 그럼 요거는 16분의 12니까 16분의 11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4분의 루트 11이 되네. 자, 거기다가 4를 더 곱해주면 되네. 그지? 그 4를 곱하니까 루트 11이 답이네. 빨간 공이 두 개가 있고, 자, 빨간색 공이 두 개,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이 네 개가 들어있어. 여기서 세 개의 공을 꺼낼 거야, 세 개.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그럼 빨간색의 개수는 세 개를 뽑으면 빨간색 총 두 개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한 개도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 확률은, 자, 총 6개에서 3개를 뽑는데 빨간색을 한 개도 못 뽑았어. 그럼 여기서만 3개를 뽑은 거야. 자,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빨간색에서 한 개를 뽑고 파란색에서 한 개를 두 개를 뽑았네. 총 3개를 뽑는데. 자, 두 개를 뽑는 거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빨간색 2개 중에 2개를 뽑고 파란색 4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야. 그럼 요거의 평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4x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x의 평균에다가 4는 곱하고 3은 이렇게 더해주면 돼. 그럼 결국 요것만 찾으면 되네. 이제 이거는 곱하고 곱해서 더해준 게 2x네. 그래서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1학년 3명, 2학년이 5명, 3학년이 2명, 이렇게 10명이 있어. 여기서 임의로 두 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때 뽑힌 대표 중 1학년 학생 수를 X라고 했어. 1학년 학생 수. 그럼 1학년 총 3명이 있다, 그지? 근데 두 명을 뽑으니 1학년 학생이 한 명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겠네. 1학년 학생 수. 자, 그럼 그때 확률은 총 10명에서 두 명을 뽑는 경우 중에 1학년이 아닌 7명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네. 그럼 1학년이 한 명도 없겠네. 자, 1학년이 한 명이 되는 경우는 10명에서 두 명을 뽑는데 7명에서 한 명을 1학년 3명 중에 한 명을 10명 중에 두 명을 뽑는데 1학년에 두 명이 나오는 거는 7명 3명 중에 여기서 두 명을 뽑는다. 그럼 요거를 구하라는 것은 x의 분산에다가 뭘 곱해야 돼? a 제곱을 곱해야 돼. 그제? 마이너스 5니까 제곱을 하면 25가 돼. 그래서 VX를 구한 다음에 25를 곱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VX는 안 구해도 되겠지.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그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가 되면 3점을 받고, 자, 짝수가 되면 2점을 받는 거예요. 짝수가 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서. 그럼 자, 세 번을 던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생각해 봐. 작은 점수 2를 연속으로 세 번 받아보면 6점이 되겠네. 6점. 나올 수 있는 점수 2를 세 번을 받으면 6점. 자, 2를 두 번, 3을 한 번을 받게 되면 7점이 되고
한 번, 이 두 번, 한 번 받으면 7점이 되고, 한 번, 두 번을 받으면 8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 요거를 세 번 다 받으면 총 9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종류는 요렇게 되잖아. 그럼 그때 이제 확률을 구해서 6점이 된다는 것은 짝수만 3번이 나온 거야.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이니까 2분이면 연속으로 3번이 나오면 되네. 자, 요거는 2분의 1이 2번이 나왔고 홀수인 2분의 1이 나머지 1번이 나오는데 그거는 경우들은 3시2가 됨. 독립시행의 확률. 2분의 1 앞에 홀수, 짝수가 나온 게 어디서 나오도록 정할 수 있냐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겠네. 짝수가 나오는 게 한 번, 홀수가 나오는 게 두 번. 물론 나중에 계산은 2분의 1의 3승이야. 모양 맞추려고 하는 거다. 그지? 자, 요거는 모두 세 번이 홀수면 되니까 그냥 홀수가 연속으로 세 번이 나오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네. 요거는 시그마 x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x를 구한 다음에 a를 그냥 곱해주면 되네. 6만 곱해버리면 되네. 그럼 요거는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잡아주면 그게 표준편차겠지.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요게 분산이 되네. 그러니까 요거로 계산해서 루트 해주면 시그마 곱하기 6 했는 게 답이 돼. 자, 확률 변수 x에 대응하는 확률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변수 x가 x일 확률은 n번 중에 x야. 일어날 확률이 x번. 그렇지 않은 확률이 나머지 횟수. 이게 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이러한 변수는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요렇게 물결 치면 따른다 이 말이야. 요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변수는. 그럼 이항분포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np 이렇게 쓸 거야. 쓸 때는 np 이렇게 쓸 거야. 자, 요걸 읽을 때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쓸 때 앞으로 이렇게 쓴다. x 쓰고 물결하면 요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라는 거야. 요때 자, n은 뭐냐면 독립시행 횟수야. 독립시행 횟수. 이때 p는 그럼 뭐냐면 한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이야. p. 그럼 x는 뭐냐면 n번 시행 중에 나오는 횟수. n번 시행에서 나오는 횟수. 그래서 이항분포. 자, 이거는 좀 쉬운 편이다. 이항분포에서 변수를 이해를 잘해야 돼. 변수를. 이 변수는 뭐냐면 n번 시행했을 때에 나오는 횟수, 발생 횟수를 나타내. 발생 횟수. 몇 회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무슨 시행에서? 독립 시행에서.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주사위를 던질 때에 만약에 3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봐.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한번 딱 시행할 때마다 확률은 뭔데? 확률은 3분의 1이야. 자, 내가 이걸 몇 번 던질 거냐면 10번을 던질 거야.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는 거야. 뭐가?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횟수가 자, 나올 수 있는 변수를 한번 적어볼게. 변수 X는 확률이 3분의 1인 시행을 10번 반복하는 거야. 독립시행을. 한번 시행할 때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게 P란 말이야. P. 자, 내가 몇 번을 시행했냐면 10번을 시행한 거야. 자, 이때 만약에 변수 X가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은 10번 시행 중에 3번 나오라는 말이잖아. 그럼 그 3번 나오는 걸 먼저 정해줘야지. 어디 3번이 3의 배수가 나온다. 그걸 정해주고 그러면 그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그럼 그게 3번이 곱해지겠네. 그 세 군데 정해진 거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은 확률 3분의 1은 나머지 횟수 7번.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X는 뭐라고? 10번을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야. 그럼 변수 X라면 적어봐. 10번을 시행하면 몇 회부터 나올 수 있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뭐. 두 번 나올 수도 있지 뭐. 10번을 던지면 10번이 다 나올 수도 있지 뭐. 물론 확률은 거의 제로겠지만, 그제? 나올 수는 있잖아, 10번. 그 이때 이 확률이 변수 X가 X일 확률. 그럼 10번 중에 X번 나올 확률이야. 그럼 10번을 던지는 것 중에 내가 X번인데 그 X번이 어디에 3번인가? 3번 같은 어디 3번인가? 그게 10CX일 말이야. 10군데 중에 3개를 먼저 선택한 거야. 그럼 선택한 고기는 확률이 요 확률이 나와야 돼. 그지? 그게 3번이 X번이 곱해질 거야. 그럼 그렇지 않은 확률, 즉 나머지에서는 그렇지 않은 확률, 그게 전체 10번 중에 나머지 횟수만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X가 3이면 X가 3 집어넣으면 그 확률이고, X가 5가 되면 여기 X에 5를 집어넣으면 그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대응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정리로 표현이 되는 거야. 변수 X에 대응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 다음에 이 변수는 10번을 시행하면 무조건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타나. 변수가 그렇게 표현된다. 10번을 시행했을 적에 그런 게 몇 번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당연히 0번부터 10번. 5번 시행했을 적에 그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날 수 있겠는가? 0번부터 5번. 항상 변수가 그렇게 돼. 그리고 확률을 하나 구해보면 그게 이런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되는 변수는 앞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더라 하고 BNP 이렇게 쓰는 거예요. BNP. 자, 이제는 요렇게 생긴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평균.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데? 예를 들어 요게 3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럼 3하고 요게 곱해지겠지. 저 4로 바꾸면 4회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그럼 4하고 이걸 곱해야 되네. 그죠? 3 이거 곱하기 3 이거 계산하려니까 어때? 엄두도 못 내겠지, 그지? 이건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그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알면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자,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공식 결과를 바로 외우면 된다. 요 변수의 평균을 구하셔야 하면 시그마 xi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구한 그 결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np 하면 끝이야. 이게 횟수와 확률을 곱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npq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럼 q는 뭔데? 1-p가 되겠지, 그제? 이렇게 구해야지. 이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채고 이항분포인줄을 모르고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곱해서 하면 이제 횟수가 적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계산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걸 막 계산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끝인데 막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NP, NPQ. 자, 다시 이항분포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뭐가 돼야 돼? 그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하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할 땐 그냥 바로 NP 이렇게 하면 끝이고 분산을 구하라면 NPQ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야. 분산 뭐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바로 보자. 반드시 그 사건이 독립이라 해야 돼. 독립. 한 개의 주사위를 9번을 던질 거야.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독립이잖아. 독립인 그런 사건을 9번이 시행되는 거야. 9번.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 말 잘 봐야 돼.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횟수는 몇 회부터 몇 회까지 나올 수 있겠는데. 주사위를 9번 던지면 5의 약수가 몇 회부터 몇 회까지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계속 5의 약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9번 중에.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9번이 다 나올 수 있는. 항상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자, 변수만 이렇게 되면 확률 하나 구해봐. 5의 약수는 1, 5니까 5의 약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제? 그럼 두 번이 된다. 9번 중에 두 번이 나온다는 말은 이 9번째 중에 어디하고 어디가 5의 약수가 되는가 그거 결정하는 방법이 9C이잖아. 그럼 이렇게 된 요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 곱했는 값은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확률은 3분의 2잖아. 그런 게 나머지 7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요걸, 요까지를 읽고서 이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면 아홉 번을 했을 적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요것만 써버리면 이제는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면 9 곱하기 3분의 1. 요 변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면 9 곱하기 3분의 1에다 곱하기 또 3분의 2. 요렇게 해주면 요게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구하랬다. 그제? 요걸 구하면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변수 X가 6회 나왔다는 말은 9번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6군데, 어디에 6군데 나올까를 먼저 결정해야지. 그럼 6군데는 다 5의 약수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5의 약수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게 어디지 몰라도 6군데는 3분의 1이 곱해지겠네. 자, 그 나머지 3군데는 그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겠네. 자, 그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게 3번이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답은 요건데, 요게 계산했더니 요렇게 되라는 말이지. 3의 8승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요게 3의 6승, 3의 9승이니까 분모는 3의 9승이 되네. 그지? 분모는 3의 9승이 되고 분자는 현재까지가 2가 되네. 자, 거기다가 9시 6이다. 그지? 9시 6은 9시 3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9, 8, 7에다가 3, 2, 1. 그럼 3, 3은 9, 2, 4, 8. 3, 4, 12 곱하기 7이니까 이거는 84래. 이게 84. 84다. 이렇게 돼. 자, 84에서 먼저 3으로 하나 약분되네. 그러면 3으로 하나 약분하면 이거 3으로 나누면 3, 2는 6, 3, 8, 24. 그럼 분모는 이제 3이 약분됐으니까 3의 8승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56이 된다. 이 A값이 바로 56이래. 어떤 기계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10개 중 한 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발생하더라. 그럼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1이란 말이야. 생산할 때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1이야. 그럼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8개를 택했어. 8개를. 8개를 택했다. 이 말은 확률이 10분의 1인 그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인 것을 8번을 시행하는데 한 번 하는 게 뭐고? 그게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 자, 처음에는 뽑을 때는 확률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10분의 1. 자, 그 다음 두 번째 뽑을 때는 뭐 9분의 1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이렇게 했네.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겠나? 0에서부터 8까지가 되겠지. 8개를 택하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불량품이 최대로 8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한 개도 없다든가 8개가 된다든가 이거는 확률을 실제 계산하면 거의 0에 가깝겠지. 그치? 그런 일은 잘 발생할 수가 없을 거니까. 하지만 확률은 갖는다면 확률. 이때 변수가 지금 0, 1, 2 쭉 가서 7 이런 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변수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 변수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즉 불량품이 한 개도 없을 확률 더하기 불량품이 한 개가 될 확률 더하기 두 개가 될 확률 더하기 일곱 개가 될 확률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확률을 1에서 빼야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8개가 모두 불량품이 8개가 되는 경우만 아니면 나머지는 0부터 7개 중에 있거든. 불량품 계속 8개 나온 거는 불량품 될 확률이 10분의 1이 연속으로 그냥 계속 8번이 나와버립니다. 됐지? 6등분한 원판의 6개 영역에 2, 4, 6, 8, 10, 12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고 자 화살이 원판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경계선에도 맞지 않고 하여튼 어느 숫자든 하나를 콕 찍는다 이 말이야. 그제? 이 원판에 화살을 10번을 쏠 거야. 10번. 그럼 시행을 10번 하는 거야. 자 화살을 쏠 때마다 앞에 화살이 맞았다고 뭐 뒤에 할 때는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독립이란 말이야. 그제? 독립시행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뭐가 확률 변수냐면 독립시행을 10번을 반복하면 화살이 4의 배수가 적힌 영역 즉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네. 그지?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맞힌 회수를 확률 변수로 했어. 10번을 쏠 때. 그러면 재수 좋으면 10번을 다 맞을 수도 있겠지. 한 번도 안 맞을 수도 있다. 그지? 변수가 0에서부터 10까지 나타나는 거야.
10번을 시행하니까 그 확률 변수가 0부터 10까지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10번을 시행했네. 자, 4의 배수를 맞힐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 그지? 4의 배수를 맞힐 확률이 6개 준 건데 3군데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 만약에 요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면 NPO가 되는 거예요. 평균 5번 그렇게 돼요. 10번 중에 평균 5번 맞아. 당연하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면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 더 곱하면 되지. 그래서 2분의 5가 된다. 자, 지금 찾는 거는 그게 아니고 변수 X가 9 이상일 확률이네. 그럼 10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9 이상은 변수 X가 9가 될 확률과 변수 X가 10이 될 요 확률 두 개를 더하시면 말이에요. 자, 9가 될 확률은 10군데 중에 9군데 나와야 돼. 그럼 그거를 먼저 어디 9군데를 할까를 결정해주고, 자, 한 번 할 때 확률이 2분이 요게 9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확률이 한 번 또는 10번 연속으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때는 그냥 그렇게 된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닌 거를 10번을 연속으로 맞았다. 요거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2의 10승은 1024 알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렇게 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2의 10승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컴퓨터 갑자기 쉬운 그건 아니에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럼 요 이항분포는 뜻이 뭐냐면 어떤 독립시행을 125번을 시행한 거예요.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확률이 P다, 이 말이지. 그리고 확률 변수는 125번을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횟수는 0, 1, 2 해서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 이렇다는 말은 125P, 이게 평균이라 했잖아. NP. 자, 그게 25이기 때문에 이 P는 5분의 1이 되겠네, P는. 자, 제곱의 평균 구하라 했지. 제곱의 평균은 항상 분산에서 구하는 거랬다, 그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네. 그럼 분산은, 자, P가 구해져 있으니까 MPQ. MP, 여기 평균에서 Q만 더 곱하면 되지. Q는 5분의 4가 되네. 그럼 5니까 20이 되네. 그래서 분산은 20. 자, 내가 구하는 거는 제곱의 평균. 자, 평균이 25이기 때문에 25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625니까 685다 이렇게 돼. 어? 625니까 645다 이렇게 돼.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변수를 잘 봐. 848이지. 그런데 변수가 0부터 48. 이항분포네, 그제? 이항분포. 그럼 여기서 P를 찾아내야 돼, P를. 자, 48C의 X. 이게 변수 X가 X번 나올 확률 구하는 중이네. 48C X. 그럼 뭐가 X번이 나와야 되냐면, P가 X번 나와야 되는 거야. P가. 일어나는 게 X번 일어나야 돼. 근데 여기서 3이 X승이네. 그럼 확률이 3 이렇게는 될 수 없잖아, 그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요식을 뜻에 맞도록. 4분의 3이 X번. 그러면 4의 X승, 3의 X승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럼 이제 4에 몇 번이 더 남아있어? 48-X번이 더 남아있지. 4의 X승, 4의 48-X이 곱해지면 그게 4의 48승이잖아. 그 분자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요 말이 4분의 3의 X제곱, 4분의 1의 48-X제곱. 그러면 48번 중에 P가 X번 일어났고 그렇지 않은 Q가 나머지 횟수 일어났다 해서 48CX 하면 요게 변수 X가 small X일 확률에 해당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요 X쪽이 있는 요게 P다, 그지? X번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게 X번이 일어나야 돼. 그 확률이 P가 X번이 돼야 돼. 그래서 X돼 있는 요 부분이 P가 되네. 자, 그래서 이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48번을 시행했고 그 확률이 4분의 3인 이항분포다는 뜻이. 그럼 이제 이 X는 요게 12가 되니까 36이 되고, 자, VX는 36에다가 Q에다가, 여기 MP니까 Q는 4분의 1이 되겠지. 9가 돼서 시그마 X는 3이 된다. 그럼
그럼 요거는 뭘 구하라는 거고? 시그마 X에다가 A 절대값 4를 곱하셔, 이 말이죠. 그럼 요게 3이니까 4, 3, 12가 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변수 X가 2일 확률은 변수 X가 3일 확률의 7분의 6이더라, 이 말이야. 그럼 X가 2일 확률 구하자. 변수 X가 2일 확률은 총 16번을 시행했네, 16번을. 그 중에 2회가 나온 거야, 2회. 그럼 어디에 2회 나올까를 정하고, 일어날 확률이 P이기 때문에 P가 2번, 그렇지 않은 Q가 16-2번이니까 14번, 이렇게, 14번 이렇게 돼. 요 확률이 7분의 6, 자, 변수 X가 3일 확률이지. 자, 3일 확률은 10C의 3, 아, 16C의 3. P가 3번, 그렇지 않은 Q가 나머지 횟수 13번, 이렇게 돼. 자, 정리하자. 16C의 2. 자, P는 요렇게 날려버리면 여기에 P가 한 개가 남고, Q도 요렇게 날려버리면 여기에 Q가 하나 남겠지. 그 Q라는 게 바로 1-P란 말이죠. Q라는 것이. 거기다 7분의 6에 16C3 곱하기 P, 이렇게 돼. 요렇게 하니까 요게 P에 관한 1차 방정식이잖아. 자, 거기서 P를 계산해야 돼. 자, P가 구해지면 요식으로부터 NPQ를 하면 그게 분산이잖아. 그럼 X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A제곱 25를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P 구하는 거는 그걸 계산하면 되겠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평균이 하면 NP가 3이다, 이 말이야. 분산이 2더라. NPQ가 2다, 이 말이네. 그럼 NP가 3이니까 Q가 3분의 2가 되네. 자, 그 말은 P는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P가 3분의 1이면 여기서 A는 9가 되겠네, 또 A는. 자, 해서 이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9번을 시행했는데 한번 할 때 그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이제 X가 2가 될 확률. 그럼 아홉 번 중에 두 번이지. 뭐가 두 번 나와야 돼? 일어나는 일이 두 번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않은 3분의 2는 나머지 횟수. 나누기. 자, 3일 확률은 아홉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선택해서 그 확률은 다 3분의 1이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여섯 군데는 나머지 확률인 3분의 2가 돼야 된다. 요거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18 번을 시행할 때 재현이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X. 그럼 재인이가 이기는 횟수는 0회부터 18회까지 이길 수 있다. 계속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른 거야, 이 변수는. 18번을 시행했는데 재인이가 이긴 확률을 찾아야 돼. 이길 확률. 그럼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가위, 바위, 보 한 가지씩 이길 수 있지. 그 세 가지야. 자,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총 3, 3, 5, 9가지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자, 근데 뭘 구하느냐 하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해서. 이 말은 분산 구하란 말이지.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부터 구해야 돼. 평균은 6번. 평균 6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9번을, 18번을 가위바위보라. 자, 이때 분산은 M, 여기다 Q만 더 곱하면 되지. 여기 MP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은 4가 되네.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 했잖아.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그 분산이 4가 되고, 자, 제곱의 평균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자, 평균이 6이 되니까 제곱하면 36. 자, 그래서 40이 된대. 요거는 X의 평균에다가 5를 곱해서 1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요거 구하란 말이에요. X의 평균에서 5를 곱해서 1을 빼면 되니까 X를 구하셔야 말이에요. 자, 한 개의 육가락을 던질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뭐 이렇게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지?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그 확률이 5분의 3이야. 5분의 3. 자,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3이라고 했다, 그지? 그 다음 육가락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육가락은 요 면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요렇게 해서 볼록한 면이 위로 오거나 하여튼 그 두 개 중에 한 개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확률이 요게 5분의 3이야. 그럼 요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지.
평평한 면이 두 개. 자, 요렇게 생긴 게 두 개. 네 개를 또, 그럼 반대로 요런 식으로 오는 게 또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요게 개라고 하는 거야, 또. 도개, 근륜, 뭐, 여기 중에. 요렇게 나오면 개라고 해. 육가락 네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5번을 반복할 거야. 독립시행이네. 125번을 반복할 거야. 이때, 개가 나오는 횟수, 그럼 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지? 자, 네 개 중에, 요러한 게 두 개 나타나고, 요런 게 두 개 나타난다, 이 말이야. 네 개 중에, 네 개 중에 두 번이 나타나는데, 5분의 3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요렇게. 그럼 그렇지 않은 5분의 2과 나머지 횟수 두 번이 나온 거. 그만큼 개가 될 확률이야. 그 확률 구하자. 4신, 4, 3, 12 나누기 2니까 6 곱하기. 자, 5의 4승이니까 요게 625분의 9, 4, 36, 이렇게 돼. 이게 확률 P야, P. 이제 P 구했다, 그지? 그럼 이제 EX, NP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125만 더 곱해주면 돼. 빨간색 구슬이 3개, 노란색 구슬이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자, 다시 넣어버리기 때문에 변수 X는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독립시행. 자, 이거를 N번을 반복할 때, N번을 반복할 때, 빨간 구슬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빨간 구슬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면 빨간 구슬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돼. 자, 한 개를 꺼냈는데 빨간 거 3개, 노란 거 5개니까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8개 중에 3개니까 이게 8분의 3이 되겠네.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총 8개 중에 3개가 빨간 구슬이니까 그 확률은 8분의 3이 되네. 이때 평균이 15라고 했대, 그지? 자, 평균은 NP가 평균이네. 그럼 8분의 3 N 이게 평균인데 그 평균이 15가 됐어. 그럼 3, 5, 15니까 N은 5, 8, 40이 되네. 즉 40번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40번을 시행했을 때 이제 분산을 구하라 했네. 자, 분산은 NPQ를 하면 된다, 그지? 그럼 평균이 지금 15라고 나와있어. 요게 NP지, NP. 그 다음 Q는 P가 8분의 3이니까 Q는 8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이 분산이라. 원점 O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더라. 자, 원점에서 출발할 거야.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시행은 확률이다, 그지? 저, 독립이지.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 쓸게. 앞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좌표가 그렇게 변하겠지. 20번을 던진 후,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다. 20번을 던져서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거야. 20번을 던져서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를 할 거야. 이때 X의 평균을 구하시오 했다. 20번을 던졌을 때의 좌표가 평균을 구하라면 좌표가 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까 20번을 던지면 예를 들어 다 1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좌표가 20이 되겠네. 그럼 좌표가 2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할까? 그게 문제야. 점 P의 좌표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변수를 직접 구해봐. 아까 이항 분포가 되려면 지금 몇 번씩 했냐면 20번을 던지면 변수가 0부터 20까지가 나. 그게 이항 분포란 말이야. 그럼 이건 이항 분포 아니잖아.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게 분포가 이항 분포가 아니다. 이 변수가. 그래서 변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어려워져. 이렇게 내버려.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면, 자, 앞면이 A번 나왔다. 이렇게 하자. 앞면이 A번. 앞면이 A번 나왔다. 시작. 그럼 뒷면은 뭔데? 10-A번 나왔겠지. 앞면이 A번 나오면 뒷면은 10-A번 나올 거 아니가. 자,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A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게 좌표가 되겠지. 20을 던졌나? 어? 바뀌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횟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는 이렇게 되겠지. 양수 A, 1만큼 갈 때 그대로 A가 될 거고, 요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야. 좌표로 보면. 수직선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요 횟수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2A-20, 요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좌표. 자, 이 좌표, 점피의 좌표를 확률 변수를 할 때 이 좌표의 평균이야. H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 저 그냥 X회 할 거야, X회. 그럼 뒷면이 나온 횟수는 20-X회가 되겠지. 그러면 좌표.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X, 이만큼을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근데 한 번 갈 때 2회씩 가잖아요, 2회씩. 이렇게 갈 거고, 뒷면으로는 1회씩 가니까, 그 횟수가 20-X가 돼. 자, 그랬더니,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x-20이 돼. 이게 좌표야. 좌표가 확률 변수란 말이야. 이게 좌표잖아, 좌표. 좌표를 확률 변수에 X. 좌표의 평균 값 찾는 거야. 좌표 평균. 무슨 평균? 요거를 X를 할 때, 그냥 A로 바꿔놓을게. X를 하지만 요거를 Y를 하자, Y. 그럼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게, 요렇게 되겠지. 3y-20이 되는 거야. 이게 X란 말이야. 3y-2가 X야. X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X의 평균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평균을 구하라는 거냐면, 3y-20, 요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Y가 뭔데? Y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그지? 이제로 봐라. 이 변수 Y가 바로 뭐가 되어버리냐면,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횟수가 되는 거야, 횟수. 자, 그래서 요거는 3e의 y-20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의 평균으로 가면 돼. 요 평균이 이제 뭐 평균만 구하면 돼? 이 y의 평균만 구하면 되지. y 평균. 이 y의 평균만 구해버리면 3을 곱해서 20을 빼버리면 돼. 근데 이 y가 뭘로 의미하느냐? y가 20번을 던질 때 20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1. 자, 그래서 EY가 NP에서 이게 10이 되는 거야. EY가. 그럼 이게 10이니까 30 빼기 20에서 이게 10이 된다. 이렇게.